넘어가 볼게요. 성종은 최승무의 시무 28조 중요하고요. 성종 12목 처음으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 겁니다. 훈관대원군이 비변사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서원도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백성들을 해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서원을 많이 없애요.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제나럴 셔머너 사건이 껴있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고보농민봉기. 고보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횡포로 정봉준이 봉기를 합니다. 이제 백산봉기 3월달에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황토의 황룡전쟁 때 크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주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접과 북접이 만나게 되는데 남접이 정봉준, 북접이 손병이 만나! 한일신협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미칠조약이죠,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 7자 들어가고 이때 연도도 1907년입니다. 1907년 7월, 고종 퇴위한 그 해, 그 달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이제 그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